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 소방관들입니다. 각종 사고 현장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가진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면서 악몽에서 잠을 설친다는 그들이지만 보상과 처우는 미흡합니다. 경찰관,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슈퍼맨 홍준표 후보가 만들겠습니다. 첫째, 경찰관, 소방관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전 계급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둘째, 화재 진압 수당을 현재 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전용 휴식 치유 시설을 설치하여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위험 직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의 위험 직무에 대해서는 특별 가산제를 도입하는 등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장애, 사망 등 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사회, 누군가 위험에 빠졌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사회,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 홍준표 후보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